가슴에 받았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요. 누가? 메스로? 응. 가슴을 여는 느낌? 칼 꽂고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네. 라는 생각이 드네요. 안녕하세요, 삐삐입니다. 양갈래로 머리를 많이 닦고 다녔어서 삐삐라고 일본 감성을 기반으로 이레즈미 전통 소재, 패션 화보나 만화책, 모티브를 다 얻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오피움 타투시스트 104라고 쓰고 있고요. 제 이름의 백, 성 아닌데 백에 SA만 붙여서 재미가 없네요. 아 죄송합니다. 저는 팝아트라는 장르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디테일도 있고 러프한 느낌들도 같이 들어가기도 하고 좀 장난기스러웠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. 안녕하세요. 저는 팔팔입니다. 팔팔 아날로그적, 옛날적, 레트로적 마리오나 마리오의 코인 픽셀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성인이 이제 막 돼서 타투 문의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. 아 맞아요 맞아요. 이제 나 성인 됐으니까 타투를 이제 받고 싶은데 남들한테 막 보여주고 싶은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. 그런가 동시에 파괴 맞아. 막 하고 싶어 하는 거야. 약간 신중해야 돼요. 어쨌든 자기 몸에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데 타투를 받는다는 거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다슬기 줍는 손이 내가 누군지 못 알아보게 얼굴들도 있고 진짜 막 선이 막 이렇게 돼 있는 타투들도 있고요. 여자친구 하셨던지. 아 저요? 진짜? 그런 무서운 소리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추천드리는 건 일단은 진짜 많은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한번 보시고 그 그림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신중함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. 괜히 진짜 거창한 카르페 디엠. 아무르 파티. 머리서부터 훑고 돼요. 갈게요. 두피.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가슴 명치 쪽. 옆구리. 옆구리. 엉덩이. 그 다음에 손바닥. 발 쪽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발등. 발등, 발바닥. 네, 근데 지금 말씀드린 데는 이제 아 이런 것도 경험을 해야 되는구나 할 정도의 수준의 아픔이고요. 팔이나 다리는 생각보다 안 아프네 하는 정도. 가슴에 받았을 때 느낌이 뭐였냐면요. 누가 메스로 가슴을 여는 느낌? 칼 꽂고 이렇게 보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네. 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근무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습니다. 시간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많이 버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 2-3천 정도 대를 벌어요. 한 달에. 한 달에. 대신 그만큼 뭐 열심히 일을 하겠죠. 그리고 못 버는 친구들은 50 정도 50도 못 버는 않을까요? 경우들이 엄청 많아요. 얼마 전에 이제 세계 투어 하신 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투어하면서 지역마다 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. 굉장히 자유롭고 재밌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합법화 챌린지는 불법으로 보이는가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타투이스트들이 자기 작업물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. 미용 관련 타투가 넘어오면서 비위생적인 위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료법으로 묶이면서 지금까지도 그 의료법 때문에 불편한 상황이 된 거죠. 시대가 변했고 시대에 따라서 타투가 유사 의료 행위가 아니라 문화 예술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법도 바뀌어야 되고 한 번씩 뭐 대출이나 신용카드나 은행에 상담을 가도 무직인 거죠. 저는 서울 시민이잖아요. 우리는 뭐 서울시에서 뭐 무슨 통장 막 이런 것들도 막 있더라고요. 알아보니까 부모님한테 말씀을 안 드리고 시작을 했거든요. 매일 출근은 하니까 애는 하는 일이 없는데 자꾸 나가니까 이제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라고 이제 사회적으로 투가 대중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도 아직 깡패들의 문화라는 인식이 있더라고요. 제가 타투를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게 3년 전이었는데 그거 위험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 깡패들 상대로 하는 거 아니냐 본 적도 없어요. 깡패 깡패는 어디에 있는 거죠? 질 좋은 타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왜냐면 좋은 정보들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겠죠.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육이나 라이센스 관련해서 위생 네, 뭐 그런 게 쪽. 철저해지는 거니까 타투이스트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일단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질 좋은 타투를 받을 수 있고